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근처 소도시 부차. 도시의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면 부차의 마녀들이 등장합니다. 러시아의 공격용 드론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밤. 우크라이나의 하늘을 지키는 자원봉사 방공 부대인데요. 스스로를 부차의 마녀들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낮에는 교사, 의사, 네일리스트 등 자신의 본업에 종사하다가 밤이 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장에 등장하죠. 이들은 미사일 공격에 앞서 주요 방어선을 파괴하기 위해 파도처럼 발사되는 러시아 드론을 격추하는데요. 대부분의 많은 남성과 전쟁 물자가 최전선으로 투입된 상황에서 이들은 대도시 인근 추가적인 방공망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 주말이 되면 광범위한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숲속에 위치한 기지에서 소총 분해 및 조립, 무기와 지뢰 사용법, 적 탐지 방법 등을 배우고 있는데요. 부대원들은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4인조로 팀을 이루고 어둠을 뚫고 들판 한가운데로 달려가 무기를 설치합니다. 그들의 무기는 1939년에 제작된 맥심 기관총 2대, 소련 시절의 오래된 탄약이 전부인데요.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도 무기는 흠잡을 데 없이 관리돼 있고, 여전사들은 올 하반기만 드론을 3대 격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소리라도 포착하기 위해 집중하고 태블릿을 통해 드론을 추적합니다. 부차 지역이 위험 반경에서 벗어나도 경보가 종료될 때까지 자리를 지키죠. 부대를 지휘하는 안드리 대령은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민하게 된 여성 채용이 처음에는 농담처럼 받아들여졌고 여군에 대한 신뢰도도 높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제는 정말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차 지역은 2022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당시 점령된 지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인과 고문 납치에 희생양이 된 곳입니다. 여성들은 그동안 느꼈던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해 자원입대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들 중 한 명인 발렌티나는 전선에 파견된 군인들과 전쟁에서 희생된 이들을 언급하며 군에 자원하게 됐다고 밝혔죠. 그의 가족들은 점령 당시 불타버린 자네와 죽은 시신들을 지나 부차에서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인생은 산산조각 났지만 전쟁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없이는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전쟁 이후 자신과 가족, 나라를 지키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며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고 말했는데요. 다시는 희생자처럼 앉아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